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탓에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임금 수준을 적정하게 해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그래서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차기 광주시장이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정지용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적정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지역사회가 주거와 의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보관입니다. 또 노동자들도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 임금을 받는 그런 체제를 지역 내에서 만들어내는 일, 이 길을 택하지 않고서는. 현대차 그룹이 완성차 공장 설립에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실현될 경우 일자리 12,000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지역의 현실 속에 노동계도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빅그린 산단에 적정 임금이 실현되고 선진 임금 체계가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다. 논란은 여전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조금씩 대화와 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양보를 해주셔야 되는. 완성차 공장 투자 방식과 규모를 두고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은 현재 진통을 겪고 있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차기 광주시장이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